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땅 파서 횡재한 프랑스 관광객입니다. 한 남성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. 표정이 엄청 뿌듯해 보이죠? 프랑스에서 온 이 남성 관광객은 얼마 전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을 방문했는데요. 이곳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이 보석을 캘 수 있는 노천광산이라고 합니다. 해당 남성도 장비를 빌려 하루 종일 땅을 파며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는데요. 그러던 중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고 확인해보니 7.46캐럿이나 나가는 갈색빛깔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. 이 다이아몬드는 지난 2020년 이후 이 공원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. 남성은 공원을 방문하기 며칠 전 비가 내린 덕분에 다이아몬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역시 될 놈은 된다더니 땅을 파도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는데 배가 아프네. 미국행 항공권을 끊을 때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